처음에 인체 비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도 안 잡히는 분들은 훨씬 더 빨리 감이 생길 것 같아요. 수학이. 안녕하세요. 그림친구 수학입니다. 그림 실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크로키. 그렇지만 크로키 무작정 연습하시기엔 좀 막막하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크로키 연습하기 가장 좋은 웹사이트 3개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표 크로키 하는 법, 크로키도 30초, 1분, 5분, 10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크로키가 있어요. 그리고 펜 드로잉을 하실 수도 있고, 연필 드로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망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시작하시고, 지우개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크로키, 프랑스어로 스케치라는 뜻이고요. 세밀한 묘사보다는 무심하게 촉촉 그리는 게더 감각적이고 멋져 보이는 그림인데요. 그 크로키를 시간별로 잘하는 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1분, 3분, 그리고 5분 크로키 할때 시간별 크로키 하는 팁과 주의하실 점, 좀더 수월하게 스터디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30초 크로키를 하실 때는요. 자, 보세요. 30초. 이거는 그냥 졸라맨 있잖아요, 졸라맨. 손발이 표시되는 졸라맨 정도로만 잘 그리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만화를 보거나 웹툰을 볼땐 비율이 과장된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진을 이렇게 구해 놓으신 다음에 투명도를 50으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사진 위에 한번 비율을 따라서 뼈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 번 하시면요, 여러분. 확실히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뼈대는 이제 이렇게 머리를 먼저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척추뼈를 표현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어깨의 방향, 골반의 방향. 골반은 저 같은 경우 세모로 보통 표시합니다. 이렇게 마디마디 이어져 있는 이음새 부분은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팔도 한 선으로 표현해주시고, 팔목과 팔꿈치, 무릎과 발목은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세요. 방향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방향만. 그리고 손과 발은 세모로 표현해 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뭘 어떻게 인체를 그린다는 거야 싶겠지만, 이제 사진을 지워보면 30초 크로키는 이것만 그리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나면 이 뼈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과 동세만 맞다면 얼마든지 그 위에 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얼굴이었고, 여기는 목이었고, 여기는 허리가 격하게 꺾어진 부분, 여기는 허리가 쭉 펴진 부분, 여기가 골반이었고, 여기가 허벅지. 저는 지금 사진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려놓은 뼈대를 따라서 그리는 중입니다. 자, 어깨는 살짝 튀어나왔고, 팔꿈치. 머리는 그냥 상투머리로 해줄게요, 간단하게. 이쯤에 뭐 코가 있고, 턱선 있고, 가슴은 대충 이런 모양이겠죠? 여기 갈비뼈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선을 지워볼까요? 뭐 엄청 예쁘진 않지만 분명히 이 정도 토대를 가지고 충분히 모델을 그릴 때 포즈 참고용으로는 쓸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순식간에 졸라맨이었는데 사람이 됐죠? 인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한 그림에 내가 그 동작들을 나중에 응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하나의 스케치마다 다 예쁘게 그리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스터디 위주의 크로키를 할 때는 지나치게 디테일이나 완성도에 신경 쓰지 않고 전체적인 동작이 제대로 그려졌는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제가 각 잡고 여러 번 그려서 더 예쁘게 나온 스케치를 여러분들께 뽐내듯이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뼈대가 있고 여기 스케치가 있어요. 사진까지 한 번에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좋은 사진을 구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전에 크로키 초보자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세 가지 웹사이트 라인 오브 액션, CNC 스타, 크로키 카페도 자주 쓰지만 핀테레스트에 가서 female pose reference, male pose reference 하면 이런 류의 사진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standing poses, jumping poses, sitting poses 이렇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을 구해서 원본과 그 다음에 졸라맨, 그리고 졸라맨을 토대로 한 스터디 이걸 여러 번 하시면 처음에 인체 비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도 안 잡히는 분들은 훨씬 더 빨리 감이 생길 것 같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지, 발이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지 무작정 내 눈만 믿고 그리기에는 손이 전혀 트레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많이 그린다고 실력이 빨리 늘진 않아요. 너무 헤매는 게 싫으시다면 이 스터디 방법 추천드립니다. 이제 1분 크로키를 해볼게요. 1분 크로키는 누굴 할까나? 1분 크로키는 이분을 해볼게요. 이쁘시네.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1분 크로키를 해볼게요. 그리기 전에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빨리 그린다고 더 빨리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관찰을 10초 하고 50초를 그리더라도 제대로 형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은 살짝 위를 향해 있고 허리랑 다리가 이렇게 쭉 한 선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깨가 완전히 이렇게 틀려 있고 어깨 방향이 이렇게 뒤로 틀려 있고 아래로 그 다음에 허리가 꺾여서 다리를 한 눈으로 쭉 이어지죠. 그리고 골반도 틀려 있고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어떻게 보면 시옷자를 그리면서 뻗어나가고 있죠. 흐름이 예쁜 자세네요. 그러면 크로키 시작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시고 손은 부드럽게 손에도 힘을 빼시고 손목에도 힘을 빼시고 어깨 방향과 골반의 각도 이렇게 어깨와 골반의 각도를 미리 잡아주시고 시작하세요. 제가 아까 30초에서 보여드린 방식대로 각도를 연필 끝으로 대충 짐작을 하신 다음에 이음새 부분은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하시고 먼저 졸라맨부터 그려주세요. 졸라맨부터 디테일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로 스케치를 하시면 형태가 맞는데 사이즈만 바꿀 경우에는 그냥 올가미 툴로 따신 다음에 사이즈만 바꿔주면 돼요. 그게 디지털 크로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졸라맨 같지만 여기서 남은 30초 동안 빨리 방향과 뼈대가 잡혔으니까 그 위에 살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1분 컷 크로키니까 아직 1분까지는 업그레이드 된 졸라맨 정도면 되거든요. 예쁘고 디테일한 그림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팔목같이 뼈마디가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은 더 강조해서 줄어들게 그려주시면 더 모양이 예뻐져요. 확실히 애니메이터들 그림 보면 뼈마디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 굴곡을 과장해서 강조해서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편이 딱 봤을 때 포즈가 더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뼈마디가 이어지거나 굴곡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허리는 조금 더 잘록하게 그리고 팔꿈치나 팔목 같은 부분도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은 전부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손가락 일일이 다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 1분 컷 못 찍혀요. 1분 컷은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상 더 되게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뼈대를 그려놓으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에서 완성도 높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전체를 완성 못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골고루 신경을 쓰지 못하고 한 부분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림 전체가 아니라 그림 일부만 완성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미술학교에서도 처음 피겨 드로잉 할 때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 저도 그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내에 못 찍힌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대신 그래도 빨리 그리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다양한 포즈를 빨리빨리 그리는 방법을 익혀야 나중에 내 일러스트에도 자유자재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1분 크로키 완성.
완성을 했는데 보시면 손은 대충 손 같고 발도 대충 발 같고 머리도 대충 머리 같지만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없습니다. 동세를 파악하고 비율을 파악하고 물론 첫 번째의 졸라맨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쵸? 첫 번째의 요 형태보다는 더 발전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닥 많은 디테일이 들어간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케이 1분 크로키 끝났고 3분 크로키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주목 3분 크로키부터는 슬슬 좀 더 디테일도 가능하고요. 커스튬? 예쁜 의상들 그리는 것도 가능. 3분 컷은 옷을 입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진을 그려도 괜찮아요. 3분부터는 슬슬 내가 원하는 식으로 좀 더 그냥 단순히 인체 공부가 아니라 캐릭터 해석까지 추가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느낌으로 그려봐도 됩니다. 이 사진을 왜 제가 3분 컷으로 골랐냐면 이 사진 보시면 여자분이 되게 대기한 윈터 옷을 입고 있고 겨울 옷이 워낙 좀 두툼하다 보니까 다리는 사람 형체의 인체가 딱 드러나는데 윗부분은 다 옷이잖아요. 옷을 그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옷 주름도 잘못 그리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옷이 너무 복잡한 사진은 그렇게 크로키용으로 쓰진 않고 좀 더 선이 딱딱 떨어지고 인체가 드러나는 몸의 실루엣이 예쁘게 보이는 옷을 크로키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뭐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용도니까 이런 옷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저는 지금 굉장히 거침없이 쓱쓱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밑그림이거든요. 밑그림 위에 또 레이어 얹어가지고 또 그려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별로 좋은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보면서도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방을 메고 있구나. 보면서 뭐가 뭔지 실루엣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진은 별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못해요. 내가 그냥 약간 감으로 그려야 되는 건데 감이 아직 부족하거나 감을 더 키우기에 연습하는 게 인체 크로키인데 실루엣이 잘 안 드러나는 사진을 그냥 사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실루엣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지어내면서 그린다? 이건 사실 그림 실력 향상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냥 그리고 싶으면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정도 룰은 있어야 실력이 빨리 느는데 너무 많은 룰을 세워버리면 그림이 지겨워져 버려요. 빨리 모든 걸 그냥 실력 향상이나 포트폴리오용 그림을 완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목표주의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뭔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그림이 즐겁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이제 오히려 한국 나이 30 딱 찍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담담해졌는데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20대 스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반에도 있었고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보세요. 저는 다리를 볼 때 이분이 신고 있는 양말이랑 운동화가 딱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부터 그리진 않아요. 무조건 비율부터 신경을 쓰시고 발은 그냥 세모로 그림이 사진에 비해 너무 커서 조금 줄여서 계속 그리겠습니다. 자, 다리 잡아주고 다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모로 잡아주고요. 여기 보면 미묘하게 무릎이 이 왼쪽에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다리가 그냥 곧게 뻗어있는 다리가 아니고 살짝 휘어진 모양의 다리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리면 좀 더 사진에 나오는 포즈와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크로키 하면서 지우는 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질 때도 많고 단지 지우개를 안 쓰겠어 하는 자존심으로 마음에 드는 스케치를 버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굉장히 에고 싸움이거든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면 멘탈만 나가고 못 그려요, 그림. 적당히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연습량과 다짐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분은 다리가 굉장히 스키니하신데 사실 살집을 붙여서 그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그 둥글둥글한 선이 좋은데 발목도 너무 두껍게 그렸네. 그럼 여기 이제 양말 신겨드리고 옆쯤도 보면은 뭐랄까 완전 비현실적인 그림체도 있고 반사실적인 그림체도 있는데 저는 반사실적인 그림체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신발 깔창 표현해주고 대충 이 크로키, 3분 크로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쭉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볼에 홍조를 넣는 걸 좋아하고요, 입술색을 그리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되게 귀여워져요. 3분을 오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여자분을 조금 더 귀엽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그림 그리다가 시간을 오버하잖아요? 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그리세요. 그거 시간 좀 오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에 들게 그려지고 있는데 시간 오버했으면 그냥 계속 그리세요. 저 여러분들한테 이 위에 다시 그릴 거라고 했는데 뒷그림 위에 다시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철판 깔고 그냥 쭉 그리는 거 보세요. 살짝 에어브러쉬로 볼터치 효과 조금. 아이 귀여워. 그러면 3분 컷 완성. 자, 여기서 3분 컷과 1분 컷을 한번 비교를 하고 갈게요. 확실히 3분 컷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좀 더 자주 올리는 크로키 느낌 아닌가요? 크로키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어로 스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약간 거친 선의 맛이 있는 그런 크로키들. 아, 힙하고 멋있잖아요. 1분 크로키는 그냥 인체 공부용이다, 포즈가 확실하다 정도라면 3분 크로키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내 그림체도 넣고 패션도 넣고 머리카락까지 조금 내 스타일대로 약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느낌이 차이가 나죠? 3분 전체적으로 완성도 별 5개에서 한 3점 정도? 패션 체크 됐죠? 얘는 30초.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졸라맨. 근데 이래도 돼요. 이 다음 단계가 1분 크로키니까. 그래서 졸라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1분 크로키로 워밍업을 하세요. 저는 보통 30초 졸라맨을 한 5개 정도 그리고 1분 크로키를 한 서너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벌써 한 10분 지나가는데 10분 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드는 그림들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림 한 장 한 장에 투자하는 시간이 워낙 적으니까 별로 멘탈 데미지가 안 가요. 근데 이제 1분 크로키를 쭉 하다가 마음에 드는 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3분 크로키를 갑니다. 그러면 3분 크로키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그리니까 그림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여기서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견디시고 3분 크로키를 한 5장 정도 계속 하시면 손이 완전히 풀려요. 그때 이제 5분 크로키, 10분 크로키 같이 긴 그림을 그리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얘가 1번, 30초 크로키는 많이 하셔도 돼요. 5, 6번. 그리고 1분 크로키는 저 같은 경우 마음에 드는 1분 크로키가 나올 때까지 하는 편이긴 한데 대략 한 뭐 4, 5번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3분 크로키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 크로키가 나올 때까지 5분으로 안 넘어갑니다. 이것도 5, 6번 이렇게 해주면 힘들어요. 그럼 그땐 좀 쉬시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워밍업이 끝난 상태에서 긴 그림,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모델을 정하셔서 그리시면 그때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